지난 16일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오늘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돼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건조특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찍은 경북 영덕 산불 현장입니다. 흑백 화면 한가운데 빨간 점이 눈에 띕니다. 나무 사이에 남아있던 잔불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다가가 잔불을 뒤적이자 불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할 타는 정도는 아니고요. 따뜻할 정도. 나무가 썩어서 이제 그 잔불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지난 16일 시작된 경북 영덕 산불은 산림 40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36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이후 나흘 동안 22건의 잔불이 발견됐습니다. 언제든 다시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컸던 겁니다. 때문에 낮에는 헬기와 일반 드론이, 헬기가 뜰 수 없는 밤에는 열화상 드론이 잔불 발견에 동원됐습니다. 실제로 진화된 잔불의 약 70%에 이르는 15건의 잔불을 열화상 드론이 발견했습니다. 영덕군은 잔불이 대부분 꺼졌다고 보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던 집중체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건조특보가 봄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야간 산불 감시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바람도 특히 또 강풍이 막 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도 이게 큰 불로 발전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농업용 반사필름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